6월 초인가 한번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뭐 특허 분석해갖고 거기에 이 콜드브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콜드브루란 말을 몰랐어. 코드블루 해갖고 병원에 코드블루인 줄 알았어. 저온에서 추출하는. 네, 차가운 물로 저. 네. 자꾸 마시고 싶네. 네, 이상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예, 지금 4시의 특허청입니다. 얘는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예, 풍기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분위기에 커피 향까지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시작부터 커피 얘기를 왜 하냐고요? 다 이유가 있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주식회사 소닉 더치 코리아의 이상준 대표님이 바로 커피와 관련해서 아주 기발한 발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표님, 자, 지금 저희 앞에 나와 있는 이 기계가 바로 그 기발한 발명품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커피 머신은 소닉 콜드블루 커피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세계 최초로 음파 진동을 이용해서 5분 만에 콜드브루 커피를 추출하는 커피 머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콜드브루라면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온에서 커피 추출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것도 또 단시간에 또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그동안까지 봐왔던 커피 머신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커피를 추출하는지. 예. 어떻게 직접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 예, 가능합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일단은 이 안에 용기 네? 안에 이제 분쇄된 커피를 네. 그대로 넣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 차가운 물을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까지는 이제 뭐. 네. 네. 그리고 나서 기존의 콜드브루 커피, 더치 커피는 이 상태에서 이제 냉장고에서 그렇죠. 또는 상온에서 이제 10시간에서 예, 16시간을 기다려서 나오는 커피를 이제 더치 커피 또는 콜드브루 커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얹습니다. 예, 네. 올려놓고 5분을 맞추셔도 되고요. 뭐 10분, 뭐 20분, 30분까지도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5분은 조금 연한 커피, 조금 더 농도를 원하시면 한 10분에서 한 30분 안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번에는 아마 10분을 한번 설정을 하고 10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파장은 20에서 35까지 파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원하시는 파장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동 세기도 이제 조금 더 세게 해서 예, 네.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거는 뭐 적고 세고 관계 없습니까? 뭐 그러니까 진동 세기가 좀 더 세면은 나오는 양들이 좀 더 빨리 추출이 되고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로 올려서 주시면 여기서 바로 주시면 이렇게 파동이 생깁니다. 파동이 생기네요. 예. 보이시나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이 파동에 의해서 커피와 커피 간의 마찰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아, 추출하는 마찰을 예. 하는군요. 빠르게 추출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지만 이게 이 파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스피커를 또 달아서요. 저희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5분 만에 콜드브루 커피를 추출한다면 아마 가장 맛있는 콜드브루 그렇네요. 커피를 추출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도, 생각에서 분위기도 최고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스피커를 또 달아서 그렇군요. 예, 음악을 들을 수 섬세하게 네, 예, 맞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원리를 조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그 추출되는 과정을 좀 더 예.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네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네네.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피커에 물을 갖다 대면 그 음악에 따라서 그렇죠. 예, 네. 그 그러니까 물 파동이 생기는 나가죠. 거를 네네. 아실 거예요. 그 원리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그 스피커의 파장을 저희가 자기애로에 연결해서 정밀 수직 진동을 통해서 이제 커피와 커피 간의 마찰을 빠르게 해서 추출하는 방식이고요. 예. 지금 대표님 한 10분 정도 해놓으셨는데 이따가 10분이 끝나면 한번 예, 예, 시음을 한번 예, 시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금 근데 마치 향도 지금 뭐 느껴지는 듯한 예.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원리로 어떻게 그런 원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기어이 기필코하고 발명품을 만들게 됐는지 그거 한번 과정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예. 저는 이제 2009년부터 2015년 전까지 이제 중국 북경에서 커피 관련 사업을 계속 했었고요. 했어요. 저희가 직접 이제 더치커피를 추출해서 내렸는데 항상 10시간에서 16시간을 내리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또 오래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철에는 이제 세균 번식이나 예, 위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막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인터넷에서 한 바리스타가 이제 텀블러에 커피하고 물을 넣고 이제 손으로 막 흔들어서 이제 운동 에너지로도 좀 커피를 추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침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피커 위에다가 그 물이 있었는데 그 물 파동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거를 그러면 한번 기계에 좀 운영을 해면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또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마침 특허가 등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북경에 있던 사업들을 좀 접고 이제 한국으로 나와서 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발명까지 하시고 또 그게 또 특허까지 또 되시고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근데 사실 커피라는 거는 참 맛도 좋고 그렇지만 이것도 많이 마시게 되면 이게 또 수면에 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발 과정에서 진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커피를 마셨고 그리고 또 커피를 또 마셔가면서 개발하시는 동안에 힘들었다든가 또는 또 생각나는 또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진솔되게 한번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원래는 파장을 5에서 50까지 대한 또 하고요. 파장이라면 헤르츠로. 예, 헤르츠를 말하고요. 네. 헤르츠를 이제 할 때마다의 기본적인 그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음파에 따라서 헤르츠에 따라서 어떻게 맛이 틀릴까. 그리고 진동 세기에 대해서 어떻게 맛이 틀릴까라는 거를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거의 100잔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먹게 됐고요. 지금 속은 되게 많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든 제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과물이 나왔고요. 자, 그런 그 어떤 과정 끝에 마침내 세계 최초로 음파 진동을 이용한 그런 커피 머신 추출하는 소닉 더치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안 드려볼 수가 없는데 위생 문제는 어떻게 깔끔하게 해결을 하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5분에서 30분 안에 거의 추출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 커피 콜드브루 커피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또 간편하게 이렇게 용기 안에 넣고 바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용기만 세척을 잘 하신다면 바로 그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 시간이 줄어지니까 그만큼 세균이 번식할 여지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가지로 두 마리를 다 잡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 시간 조금 남았습니까? 1분 정도. 1분 정도 남았군요. 지금 그럼 이게 어떻게 지금 판매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팝니까? 지금은 이제 홈쇼핑에도 입점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쪽에 모두 다 입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박람회나 이런 쪽을 다니면서 직접 오프라인 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이걸 설치하려면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대리석 뭐 이런 쪽 대리석이 있는 집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싱크대 위쪽에 싱크대 위에 인공 대리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맞네 그렇네 가정용 미니큐 요게 이제 삐삐 10초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다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정말 진짜 딱 10분 걸렸어요. 맞습니다. 한번 그럼 제가 한번 시험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살짝 눌러서 이제 커피 가루를 밑으로 떨어뜨리고요. 종이 필터에 한번 걸러서 대표님 바리스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다 있고요. 또 커피 향이 올라옵니다. 진하게 올라옵니다. 커피 관련된 이제 감별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요게 이제 다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도 상관없는데 우선은 지금 이제 맛을 좀 보셔야 되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이제 콜드 브루인데 이게 뭐 10시간, 16시간 추출된 게 아니고요. 단 10분 만에 음파 진동에 의해서
추출된 예, 커피입니다.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하시면 이제 물을 조금 타셔도 네. 야, 이거 아까 그 향이 올라온다는데 그 향도 향이지만 맛은 또 제가 이때까지 마셔보지 못했던 그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맛이네요. 아 정말 이걸 갖다 단 10분 만에 야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바쁜 아침 출근 시간에 커피 한잔 먹고 싶은데 이거 딱 하면은 딱 맞 안성맞춤이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방송이 아니라 대표님과 함께 조그만 카페에서 가벼운 담소를 나눴다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소담한 그러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저 주식회사 소닉 더치 코리아를 대표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창업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 커피 잘 마셨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